아니요, 전 못합니다. 짐은 알아서 싸야죠. 이 방만 정리하면 되나? 자기 참 나이스해. 바람나 와이프 짐 싸는 거 도와주고. 저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봤어요. 제 스스로한테도 던져봤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음은 이해를 조금은 하고 연기를 했는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. 그래서 그 가정화에 연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 보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짐은 알아서 싸야죠. 네. 글쎄 이건 뭐 제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영화제에 초청된 게 가장 기분이 좋고요. 모르겠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3대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기분이 좋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괜찮아. 괜찮아. 자기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네.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물에 잠겼대요.